번째 문제 주세요. 가사 지우는. 자, 봄이 머리 색깔이 달라요. 아틀란티스 소녀. 그리고요? 그다음 이거 그거 그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실패. 동현. 아틀란티스. 아킬레스건이요. 실패. 아킬레스 소녀는 뭐예요? 아킬레스건. 자, 아킬레스건은 큰일 나죠. 자, 실패. 봄이. 봄이. 아틀란티스 소녀 올리원. 아쉽습니다. 실패. 하영. 하영. 넘버원 올리원. 어. 어? 맞나 보다. 아, 제발. 전화. 넘버원 온리원을 맞췄습니다. 보미가 던져준 온리원을 바로 옆에서 가져갑니다. 아틀란티스를 아틀레스건으로 아틀레스건으로 우리 저기 나래양 들리면 나래양 뭐 반개가 남았으니까 뭐 충분히 교환이 가능. 먹어보고 자, 다음 문제. 아킬레스건의 손. 우리 신동엽 씨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 씨. 아이고. 아, 70년대 느낌인데. 중년분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문제 보여 주세요. 르롱. 윤종신입니다. 아, 자, 안경테가 달라요. 자, 안경테가 달라요. 야. 자, 한쪽 굉장히 작아요. 자, 폐요. 저 뭐지 요즘에? 팥빙수. 팥빙수. 교복을 벗고. 교복을 벗고라는 노래가 있나요? 실패! 세윤! 세윤! 오래전 그날 팥빙수. 팥빙수? 아쉽습니다. 실패! 해리! 해리! 오래전 그날 환상? 환상 99% 실패! 해리! 해리! 오래전 그날 환생? 아아! 환생? 아아! 아니야? 아. 전화! 우와! 아, 해리! 동엽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틀린 거 본인이 가져갑니다. 본인이 주워넣기 했어요. 동엽 선배님 심기 불편하셨어요. 해리 언니 전화를 어떻게 알아요? 중년분들 문제 끝났습니다. 저기 80년대 부탁합니다. 80년대. 흑백! 흑백 없나요? 흑백? 하영아. 반. 콜? 콜. 죄송한데 나래 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뭘 골랐어? 아, 나래는 싫어요? 크림치즈? 크림치즈는 싫어요. 어, 싫어요. 크림치즈 싫어요. 어, 나래가 지금 손님을 못 찾고 있어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세한데? 분명 작은 거 준다. 작은 거는 언니 근데 작은 거. 인성 나온다. 에이, 동생이 아니 뭐가 더 작아. 동생 거를 작은 걸 줘. 인성 나온다. 어? 그치, 말차 별로지? 그래,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제가 코스모스를 안 먹거든요. 어, 뭐야 언니. 그런 일 없었잖아. 근데 코코넛 맛이 되게 많이 나네. 어? 아, 이거 맞아. 몰랐어. 코코넛 과자인데 이거. 자, 지금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어? 해리가 코코넛을 먹었어요. 오케이. 두드러기 난다. 어? 아니 왜 거기서 그러냐고. 여기 와서 까. 코코넛 들어간 요리를 많이 좀 준비해줘요. 오늘 공부로 넣었네. 맞아.